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양기만 한번 더 볼게요. 양기만을 잘안 두는 편인데, 양기만 한번 원하시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 먼저 진출하셨네요. 찾기로 헛밥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 이제 명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꿀잼인가요? 예, 어슬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하고요. 작게를 엎어서 이제 포가 차를 걸겠다는 의도가 있죠. 차가 한칸 올라서고요. 정석도로 잘 두십니다, 이거. 장군을 불렀기 때문에 일단 안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안공을 한번 처리.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변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귀상 진출하겠습니다. 나도 나가야 되고요. 일단 귀마가 나가야지 면포를 놓으니까 귀마가 일단 진출하겠습니다. 귀마 나가서 면포 놓고 조금 변칙적으로 뒀죠. 변칙적으로 찾기를 하면서 뒀습니다. 포가 먼저 차를 거네요. 요렇게 일단 뭐 열어봅시다. 찾기로 확보하고 상이 나오겠다는 의도인가요? 차가 요렇게 한번 들어서 볼게요. 포로 여기 치면 먹고 이제 만원 먹을 수 있는데 포가 여기 장군 치면서 이 포로 차를 먹어버리니까 그 수가 지금 안 되거든요. 일단 면포 넣으면서 장군을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포가 넘겠죠. 그리고 이제 공을 좀 원래 자리로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후수니까 빠르게 지금 공격은 잘안 되고요. 일단 수비부터 조금씩 갖추면서 신드롬님 원래 양기마를 두시나요? 양기마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포진에 비해서. 양기마는 이제 저보다 이제 북풍의 추억이라고 제 친구 중에 양기만 굉장히 잘 노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을 한번 가볼게요. 공 내려가지고 양차합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양차합세 공격을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오히려 제가 공격을 가버리죠. 후수인데 양차합세 가봅시다. 여기가 걸린 것 같은데요. 아, 방송은 안 합니다. 그냥 친구 신청하면 아마 받을 겁니다. 친구 신청해가지고 가장 기본 좀 보시면 아마 도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짱구.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나와가지고 치시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일단 먹고 가는 거죠, 뭐. 공짜비를 먹고 갑니다. 먹으면서 또이 조를 걸게 되고 올리면 또 먹어버리죠. 여기가 계속 좀 힘들죠. 이 먹으면 됩니다. 먹고 여기가 또 걸리기 때문에 먹고 가겠습니다. 먹고요. 여기 주고요. 아, 여기 먹으면 이제 막아 죽네. 아, 일단 살 한번 받겠습니다. 살 한번 받고요. 먹으면서 이게 귀마가 또 걸리기 때문에 죽이고 일단 여기 양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먹고 난 뒤에도 여기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몸을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문제 왔네요. 먹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돌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올리면 여기가 또 이제 걸리는 거죠. 밀면은 상으로 때려버리고요. 일단 걸렸습니다. 마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네요. 아, 안 나오시고. 마가 나와서 여기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시네요. 일단 먹고. 저는 얼큰 칼국수 얼큰하게 들러왔습니다. 일단 마 달라 만에나 가보고요. 상으로 이제 또 양덕 패는 게 있죠. 다 먹읍시다. 마가 걸리니까 또안 먹을 수가 없고요. 다 먹읍시다. 헐빈 해줬죠 이제. 조리 다 쓸려버리니까 이러면 나중에 병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종반전 가면은 병 4마리가 이제 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으로 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중앙으로 당겨 놓을게요. 당겨 놓고 마가 나오면 먹어버리니까 되니까 졸도 이제 양기마, 오리지널 양기마처럼 요렇게 이제 올려보고 있습니다. 포가 여기 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일단 뭐 올리고 갑시다. 이제 기마도 나가야 되고, 이제 양포군화를 시도하면서 두면 될듯 합니다. 포가 나면서 차를 걸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네요. 일단 뭐차 걸었으니까 쭉 빠지겠습니다. 포장군을 못 부르죠, 마가 있어가지고. 포장군 부르고 이 말을 먹겠다는 의도가 지금 안 됩니다. 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기마를 찰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스타일로 양기말을 두기 때문에 좀 정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양기말을 제가 생각한 형태로 그냥 둬버리니까 차가 이 뒤로 빠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왜 빠졌는지. 마가 진출하고요. 이제 양포 분할을 좀 시도해야 되겠네요. 포가 앞으로 넘어왔다 뭐 내려오는 이제 한에서는 차가 또 이제 한칸 빠지고 포가 넘어가서 양포 분할을 시도하겠습니다. 차가 여기 와도 이제 4선짜리는 갈 수 있겠네요. 이거 뭐죠? 별로 좋은 엠마가이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죽어버리죠. 이렇게 가면 죽지 않았나요? 차가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죽어버리죠. 저는 좀 양기마 보통 보면 그냥 작게 쓸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좀 둬버립니다. 보통 이제 마가 나가고 이렇게 두는데 저는 이제 그냥 작게 합병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두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하고 두는 거랑. 입니다. 어우, 네. 기마가 나가고 이제 또 마상이네요. 마상대국 가보겠습니다. 마상대국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수 읽기 일을 하다가 하나 뭐 죽어버리면은 좀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면포 넣고 다음에는 귀상 나가가지고 좀 바꿔먹고 둘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일단 바꿔먹고 잠깐만 해볼게요. 먹고 장구 부르고 작기를 저도 확보하겠습니다. 적기로 확보하고요. 상에 나가서 조를 달라고 하고 견마를 한번 잡을게요. 이제 상에 나왔을 때 여기 뜨는 수를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수비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 나와서 여기 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죠. 상이 여기 치겠다는 거죠. 말해달라고 왔다 이거죠. 막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상이 이제 말을 노리니까 막 앞으로 나가고 이러면 이제 막아 뜨면서 포를 거는 수가 있죠. 포를 걸면서 진출 한번 해봅시다. 포가 차를 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차가 들어서고요. 포로 마치면은 포가 먼저 차를 거는 수가 있습니다. 포로 마치면 먹질 않죠. 포가 먼저 차를 걸고 포가 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먹어버리면 됩니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먼저 차를 거는 수가 있었죠.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병대를 붙인다. 졸병대 붙여봅시다. 마가지를 갈 수 있지 않나요? 먹고 갑시다. 여기 이제 치는 수가 있어서 계속 안 녹은 것 같은데요. 좀 이따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그런 수가 있었는지. 먹고 갑시다. 말을 걸었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빠질게요. 이렇게 가봅시다. 요를 밀 수는 있겠네요. 미는 수도 있네요. 밀면 또 요 자리에 가서 말을 달라고 가는 그런 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밀고 여기를 먹고자 할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요렇게 모아가지고, 아, 상이 뜨는 수가 있나? 요렇게 모아야 되겠네. 요렇게 모아서, 졸로 먹으면 마로 여길 치는 그런 수를 좀 노려보겠습니다. 말을 달라고 왔다. 마가 떠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뭐, 마 먹어버리죠. 먹고 장골이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포로 그냥 먹겠죠. 그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묶여가지고 상은 못 뜨고요. 마가 말을 먹으면서 먼저 장골을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마 먹으러 떠야 되겠네요. 마갈 말을 먹는다. 갑시다. 일단 오빠 장구 모르고 포로 먹겠죠. 포로 먹으면 여기를 멜론 먹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멜론 먹었을 때 포로 먹었으니까 졸로 먹으면 뒤에 포를 먹는 그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먹고 갑시다. 공격 가는 거죠. 안 먹으면 그냥 하포로 내려올게요. 먹기도 곤란하죠. 먹으면서 또 포가 걸리니까 뒤에 외통도 있고요. 그렇죠. 안 먹으면은 하포로 내려오겠습니다. 하포로 내려오고 귀마가 나가는 수도 있는데 포가 이 자리 가면 좀 위험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대차도 갈 수 있죠. 여기가 참 좋은 자리거든요. 이 포가 넘어갈 수 없는 자리라 가지고 대차를 좀 아끼고
대처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포가 지금 못 움직인다는 거죠. 외통이니까. 고민이 됩니다. 살을 한번 넣으면서 수비를 한번 받고, 이제 대처를 하면서 이제 포가 이런 자리로 배치를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이제는 이제 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대처를 일단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처를 하고, 안 받으면 이제 제착결이 이제 뚫리는 거고요. 받으면 먹고 난 뒤에, 여기를 달라고 하셨네. 요렇게 또 대처를 해볼 수 있겠네요. 먹으면 이 차를 먹으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먹진 않겠죠. 이 차가 죽어버리니까. 차 먹으면 이제 외통이 되거든요. 아마 차가 여기를 먹으면은, 이제 뭐 졸로 먹든지 포로 먹고, 그렇게 놀 수 있겠네요. 포로 먹고요. 기포장 때리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포가 좀 너무 많이 되는데 좋은 자리가 없나. 일단 여기를 한번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장부집에서 먹으면 여기 외통 노리는 이 포가 있죠. 그런 수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포가 기포장을 때리면서. 근데 이 외통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수가 좀 안 되죠. 장치면은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리면서 방비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포장이 나오면 이렇게 올려서 방비를 하고, 이제 포가 이렇게 먹으면 이제 외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조금 힘들다 이거죠 지금. 일단 마가 여기 조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리고 차가 올라가서 지키겠습니다. 마가 여기를 먹겠다는 의도죠. 올려서 지키고 항상 이 장군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 칼 걸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 포가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쿠 마가 있어서 마로 먹을 수 있죠. 차로 먹는 게 아니고 마로 먹어버리죠. 이거 좀 실수지 않나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에 마가 또 조를 먹을 수 있고요. 차가 있기 때문에 마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 분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밀어가지고 여기를 먹겠다 이런 거네요. 여기를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공격합시다. 여기는 뭐 죽이면 되고요. 먹고 공격할게요. 그렇죠. 여기를 포를 먹겠다 이런 거죠. 여기 죽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못 먹죠. 못 먹기 때문에 마가 빠져서 포를 걸고요. 먹으면 뒤에 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마가 빠져서 포를 걸고 꼼짝말하죠. 차가 맞아보러 가면 이제 마가 포를 때려버리죠. 마가 포를 때려버릴 수도 있고 차가 빠져서 외통보는 수가 좋네요. 외통보를 먼저 가는 수도 괜찮네요. 포 먹고 꼬링이죠. 네, 외통 가보겠습니다. 외통 먹으라고 주고 포 먹고 꼬링입니다. 살을 멍슬고 포가 넘어가야 되죠. 차가 요 자리 또 한번 가볼까요? 차가 요 자리. 장군의 외통입니다. 요 장군의 또 외통이죠. 네, 여기 먹는 수도 있네요. 먹고 먹었을 때 여기 꼬링하는 수도 있는데, 요 자리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장군의 외통입니다. 장군은 이제 궁이 틀질 뭐죠. 사로 받았을 때 먹고 입궁이니까, 요렇게 또 둘 수 있습니다. 응수를 한번 볼게요. 차가 요렇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못 빠지죠. 먹어버리니까.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귀 장군의 궁이 돌지는 뭐하고 사로 받았을 때 먹고 꼬링이죠. 아, 차로 말을 먹을 수 있네요. 차를 말을 먹고 이제 그냥 죽는 수는 있네요. 여기 먹어버리는 수는 존재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먹어버리는 수도 괜찮았네요. 여기를 먹어버리고 포가 못 먹으니까 또 마루 또 살을 치면서 외통을 보는 그런 수도 괜찮았네요. 여기를 뭐 먹고 다음에 또 외통이 있죠. 다음에 또 외통이 생기 포장구 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먹고요. 먹고 합시다. 포로 이제 차로 장구 치고 포로 막으면은 그냥 포 때려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도 괜찮네요. 포를 먹어버리면 되죠. 포를 먹어버리면 또 계속 두실라나? 먹으면은 그냥 끝나는데 먹어볼까요? 먹으면 이제 먹었을 때 그냥 끝이죠. 병도 막이 됐으니까. 상대방은 모이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